라는 세월이 흘렀다. 눈물로 동료를 보냈던 소방관은 지금도 이곳에 있다. 우측 삼각형!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을 찾아내고 구조해야 한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이를 발견했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사선에 몰린 사람들을 다시 삶 속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소방관의 사명이다. 구조환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 화재 현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훈련을 한다. 경력 10년 차지만 현장이 호락호락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찾았던 주인공. 고동에서 오늘 훈련을 통해서 고귀한 심의 생명을 한 사람 구한 거야. 현장에서도 지금 오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우리 관내에서 적어도 화재 출동 나가서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거야. 지금 훈련을 통해서 흘린 이 땀방울, 이 땀방울이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값지게 돌아올 거니까. 지금 훈련시설 그 있긴 하지만 화재 현장 온도가 더 뜨겁거든요. 어느 정도? 귀가, 예를 들면 귀가 불에 데인 것처럼 그 후끈후끈합니다. 저희가 일단 방화복하고 다 쓰지만은 그래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 뜨겁고, 훈련장은 화재 현장보다는 한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 현장이 더 훨씬 무섭고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죠. 고생했어. 은평 소방서 구조 1팀 대원들. 이성천 대장은 이들을 이끌고 있다. SNL 여기서 정신 반쯤 나가도 현장에 나가서 안 나가려면 여기서 반쯤이 아니라 다 나가도 여기서 그만큼 땀을 흘려야지. 16년 전 눈물로 동료들을 떠나보냈던 이성천 대장. 지금은 다른 대원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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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